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3일 대망의 첫해 첫날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타임즈 리딩. 아마도 얼마 전에 올려드린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마 아는 분은 뭐 아실 텐데요. 잘 모를지라도 일단 오늘 참여해 보세요. 금방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래도 첫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합격 기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 짓고 갑시다. 이 강의는 반드시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한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또 홍보 영상으로 약간 소개해드린 것이지만 재확인해드리면 간략하게 반드시 출제될 만한 문제를 선택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독해 중심이고 문법 어휘를 함께 한다. 그리고 이 공개 강의는 지난주, 즉 2021년이 됐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이제 2022년 오늘부터 해서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계속 같은 시간, 넷클래스에서 09시에서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이 강의에 대한 개강은요, 이 다음 주, 즉 1월 10일자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공개 강의할 때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부터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강에 대한 계획을 하는지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강의 내용은 강의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둘둘 갖췄는데 이것이 다른 강의의 압도할 만큼 질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양적으로도 많은 양입니다. 60분의 시간에 압축적으로 스피디하게 강의 진행한다. 따라서 이 강의를 제대로만 정하게 되면은 어느새 여러분 정독과 속독은 충분히 우리가 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정답을 정확하게 빨리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관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현재 상위권 학생들은 아주 무난하게 강의가 쉽게 들어올 겁니다. 중상위권은 다소 어렵다고 얘기해줄 거고 중위권은 좀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4월달에 시험에 대비한다고 치고 3개월이면 충분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런 점을 타임즈리딩이 약속하고요. 다만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중상위권이라고 본다면은 상위권 학생들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5배의 노력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중위권의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2배 정도의 노력을 당연히 각오하고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자, 타임리딩은 충분한 그런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럼 자, 오늘의 주제 내용은요.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문제가 어떤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자, 참고로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US-China Conflict. 미중 간의 갈등 또는 충돌이 ignites new Cold War in supply chain. 공급망 또는 공급사슬, 공급망에서의 새로운 냉전을 촉발시킨다. 일단은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conflict. 아마 잘알 겁니다. 하지만 요 CON의 with의 접두를 간단하게 생각하고요. FLRCT가 to strike, 치다의 어원이에요. to strike의 어원인데 어원 그대로 볼때 함께 치는 거니까 충돌, 상충, 갈등, 싸움, 다툼, 분쟁 이란 뜻이 중요한 단어죠. 자, ignite는요. IGN까지가 불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불을 붙인다는 말에서 결국은 촉발시킨다, 유발시킨다 이런 말의 내용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은 본문 소개 가는데 아마 여러분 첫 화면에 보면은 너무 많죠? 오늘은 6개 문단입니다. 마지막 2개 문단이 조금 긴 편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문단을 쪼개어서 일단은 첫 번째 문단.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하면서 아마 오늘 또 처음 참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바로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우선은 전 단계에서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계략적으로 직독시켜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요. 아직은 뭐 처음부터 너무 당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죠. 최면 최태원까지 세제까지 끌어봅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말합니다. The ongoing trade conflict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has altered global supply chain. 스트럭치까지 끊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는 충돌이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구조를 다 바꿔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의 결과, resulting in a renewed Cold War. 새로운 어떤 그 신냉전을 재편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자, 추가적인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Looking at global supply chain. 바로 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살펴보면서, 자, 여기 애시 있습니다. 자, there is a chang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US-China conflict. 미중 간의 갈등의 맥락에서 특히 변화가 있다.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entire global supply chain has shared, 벗까지 끊고요. 전반적인 글로벌한 공급망은 공유되었으나, 자, 이제는 now they are forced to split into factions. 이제는 바로 두 개의 파벌, 즉 어떤 진영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최 상위 회장은 말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랗게 표시된 부분을 보세요. 15 A and B. 사실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자에 첫 공개 강의 때에 우리가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을 했었죠. 그때 내용에 보면 또 역시 앞에 difference, 어떤 차이 또는 gap, 격차라는 단어 나오고 between A and B. 그래서 한국과 대만 간의 격차, 한국과 일본 간의 격차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문맥적으로 A와 B 간의 갈등, 자연스러운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죠. 그런데 여러분, 명사의 뒤에 나와 있는 전면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입니다. 우리가 전면구를 다 부사구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명사와의 관련을 가진 모든 전면구는 형용사구다라고 아주 단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resulting을 잠시 보는데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come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면은 일단은 분사구문이 하나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보면 다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주어, 여기서 주어가 현재 진행되는 무역 갈등인데 그 무역 갈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역 갈등이 이런 세계적인 공급망을 바꾸게 된 상황이 냉전을 가져왔을까요? 여기서는 후자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때는 관계 대명사로 하겠다면은 which results 또는 시제가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완료니까 시제를 또 맞춰서 본다 해도 좋아요. Which has resulted in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속 기능과 주어 동사와의 이 세 가지 관계가 합성된 그 결과 분사의 하나이거나 또는 그 접속사의 성격이 이 달리 그 봐야 될 때는 부사절을 이끌어가는 분사구문. 이런 내용은 잠시 후에 유사 내용이 나올 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의 내용은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아오는 내용으로 보고 which results 또는 which has resulted in 이렇게 내용을 봐서 resulting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세요. 우리가 강의 진행상 내용이 좀 오늘은 평이한 편이긴 한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다 못 드릴 때가 있고 내용이 좀 작고 평이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지금 과제를 던진 것들을 하나하나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고 보세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in the past, 과거에는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과거 시제가 나오는 게 적절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문맥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but 다음에는 now 했으니까 현재 시제도 적절하죠. 또 여기도 또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be forced to. 우리가 원하지 않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할 때 수동의 구조가 된 것인데 이 표현도 물론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의미나 수고를 잠깐 보면요. 무역 갈등, 무역 충돌. 당연히 우리가 이미 했던 단어이기도 하고 중요하고요. has altered. ALTR까지의 어원이 other.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꾼다. change의 동의인데 물론 유사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차후로 또 확인하겠지만 중요 단어의 하나죠. ALTR의 어원을 잘 봐두세요. 자, 이제는 현재 완료는 여기서의 또 문맥은 결과의 특성이다. 이런 점도 좀 참고해두고요. 컨텍스트 할 때 우리가 문장 속에 문맥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뭐 일반적인 말로 어떤 맥락 할 때 많이 쓰이죠. CON 역시 with나 together의 접두어고 요 TEXT까지가 to weave, 짜다. 그 weave라는 단어 알죠? 짜는 겁니다. 짜는 거. 함께 서로 짜서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볼 수 있는 문맥이나 맥락 할 때 쓰는 단어 context 중요한 단어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fact이라는 단어는 주로 정치적으로 어떤 파벌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여기 문맥은 뭐 양진영,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어떤 진영 이런 말로 보는 게 가장 가까운 말이고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또한 SK그룹의 회장인 최 회장이 지난주에 그 2021년 12월 마지막 주 지난주에 대한상공회의소의 그 회관에서 대회의실에서 송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이 정리된 겁니다. 그런 배경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일단 직독직계를 하겠습니다. 자, As semiconductor shortages have been impacting backbone industries. 일단은 in the United States까지 끊어보세요. 자, 반도체의 부족 사태가 미국에서의 기간 산업에 영향을 끼쳐오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아이폰으로부터 해서 새로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오면서 언제 이래로? Since COVID-19 outbreak early last year. 지난해, 즉 여기서 지난해는 2020년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발생 이래로 워싱턴 has started to reorganize its global supply chain. 미국은 전 세계적 이러한 공급망을 바로 재편하게 시작했습니다. Focusing on the semiconductor and battery industries.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쪽에 집중을 하면서 자, 워싱턴 is calling on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일단 이까지 좀 끊어보세요.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투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ack US President Joe Biden's semiconductor initiatives까지 끊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이니셔티브,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뭐 구상 정도를 일단 합시다. 반도체 그런 구상 또는 주도권 이렇게 되는데 구상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Beijing has also asked Korean government. 중국은 또한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죠. 요구해 왔습니다. To explore ways. 방안을 탐색, 모색하라고. 어떤 방안이죠? 바로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chip and battery supply chains. 반도체 칩 및 배터리의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미중 간에 서로 우리 한국을 적절하게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먼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잘 보세요. 자, 현재 완료 진행형 임팩트가 명사 외에도 동사로도 영향을 끼치다. 물론 강력한 영향을 주로 끼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쓰이고 있고 또 from A to B를 봤죠. 다음 두 번째는 요 since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early last year를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since가 뭐뭐 이래로 뜻이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는 뭐다? 과거 시점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과거 시점 이래로 현재까지 상황이
현재 완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경이다. 신스가 워낙 중요하죠. 뭐 진행이 되거나 아니거나 그는 차후의 문제고 현재 완료 시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턴. 신스가 이때는 전치사입니다. 접속사라면 완전한 절이 오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절 속에는 또 동사가 뭐다? 과거 시제가 꼭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여기서 또 당연히 또 여기도 자연스럽게 또 현재 완료가 호응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이 신스의 개념과 호응이 되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호응되는데 스타트나 비긴 다음에는 부정사 쪽이 나오거나 동명사가 다 나와도 좋다. 이런 점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가 come 다음에 focusing on ing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항상 여기서의 주어는 바로 미국입니다. 맞죠? 여기서 자 워싱턴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초점을 맞추는 주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동일한 주어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아닐 때만 전체 문장을 선행사 관점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워싱턴은 뭐 시작했고 또 초점을 맞췄다. 초점 맞추면서 시작했다 해도 좋고요. 동일한 주체를 보면 돼요. 그게 의미상의 주체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때만 전체 문장을 받아서 관계대명사 위치의 개념으로 받아서 주격으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시제는 여기에 적절하게 맞추면 되고요. 자, focus on 중요하죠. 물론 이제 이 단어는 지금은 자동사입니다만은 목적어를 두고 on 쓸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세요. 자, 일단은 is calling 일단은 현재 진행형인데 call on 다음에 잘 보면은 명사 call on이 하나의 타동사로 여기 나와 있는 ask와 거의 같다. 그런데 문장의 형식 구조도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은 call on을 한 단어로 보라고요. 무엇을 요구하다. 무엇이 목적어가 to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뭐 할 것을 back. back은 백업 해도 좋고 up 백업 해도 좋고 백에도 관계없습니다. 동사할 때 지지 지원하다 많이 쓰이죠. 그런데 그 미 대통령의 세미컨덕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지지 지원하는 주체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에요.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패턴이 이제 O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에 나와 있는 이것이 투 부정사에 대한 목적 보호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중국은 또 한국 정부가 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니까 또 전형적인 O형식이 하나예요. ask 목적어 to 이게 방안을 모색하는 주체는 누구다? 한국 정부다. 그렇게 하게끔 그런 요구는 중국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이 똑같고 의미도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표현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목적 보호이자 동시에 explore 이 단어 자체가 개척, 탐구, 탐색하다, 모색하다 중요 단어라는 걸 또 확인하고요. 나머지 의회에서는 backbone이 원래는 등뼈죠. 등뼈. 등뼈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기간 산업이 될 때 기간. 하나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산업, 기간 산업. 그런 말로 쓰였다는 거 그렇게 문맥으로 쓸 때가 많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또 outbreak는 여기서는 주어이죠. 발생, 발발인데 동사할 때도 우리가 break out 하면은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가 발발, 발생하다는 중요한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t the same time은 또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뭐 simultaneously라는 한 단어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출제는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 하나가 반도체 이런 부족 사태를 대변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 보도상에 잘 알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우리 한국이 참 난처하게 된 그 중간의 상황이다라는 내용인데 가령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중국의 시안이라든지 우시, 다련 등등에서는 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죠.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끔 잘 헤쳐나가겠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생략합니다. 이거는 언론 보도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매일 경제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역시 다시 한번 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Korea has been stuck.
in the middle of the tug of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한국은 꼼짝 못하고 갇히게 된 상황이 되었었다. 어디에? 자, 이 줄다리기, 미중 간의 줄다리기, 미중 간의 세력 다툼의 한가운데에 As Korean semiconductor companies require advanced technology from the US while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선진화된 앞선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반면 China is the largest market and core manufacturing base for Korean companies. 중국은 또한 한국 시장에게는 최대 시장이자 동시에 핵심적인 제조 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China accounted for 41.4% of the Korea semiconductor exports. 자, 한국은 41.4%를 차지합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이 정도를 차지한다. As of October of this year, 2021년 작년입니다. 뭐 얼마 전에 했지만 바로 그 2021년 10월 현재로 10월 기준으로 the KCCI chief also pointed out 바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또한 지적했는데 the supply chain restructuring presents both opportunities and risk 이런 공급망에 대한 재편 또는 구조조정이 그 기회와 동시에 위험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is expected to benefit some industries more than others. 그러한 것이 즉 여기서는 주체가 이런 재편 또는 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들보다는 other industries 다른 산업들보다는 일부 산업들의 뭐 산업별로 이익이 되는 쪽이 더 있고 덜 있는 쪽도 있다. 이런 문맥을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역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줄다리기라는 표현, 세력 다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더욱더 또 유명해졌죠. 이 줄다리기라는 말 자체도 마찬가지로 between A and B가 잘 호응되고 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while의 내용이 미국과 중국 간의 상반된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뭐 많은 반면 이런 말이 가장 적절한 케이스죠. 그 다음, 자 both A and B 잘 보고요. Be expected to 오늘 했던 우리가 앞서 했던 be forced to처럼 능동일 때 오형식의 동사였다가 수동이 될 때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게 거의 조동사처럼 여겨질 만큼 뭐 말 것으로 예상 기대되다. 자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어휘수거에서는 be stuck in stuck이라는 말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뭐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일 때는 거의 여지없이 수동태 표현 중심이다. 당연히 갇히게 된다는 말이 주로 쓰일 때 쓰는 거니까. 참고로 여기서는요. in the middle 할 때 뭐뭐의 한가운데의 뜻이 그대로죠. 그런데 이때 여기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줄다리기 바로 소개라는 말이 그 모든 걸 대신하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in heavy traffic 하면은 교통 정체 어떤 갇혀있다라고 할 때도 쓰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아주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입니다. 자 이제 선진화된 앞선 코어의 단어는 C-O-R의 어원이 heart, 심장, 가슴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것이 뭐다? 핵심적인, 중심적인 뜻이고 참고로 뭐 명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형용사입니다. 명사 앞에 있을 때는 형용사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account for가 무엇을 설명하다는 뜻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다? 얼마 얼마를 차지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제 SB라는 말이 뭐뭐 현재로 뭐뭐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시점이 나오고 뭐뭐 기준으로 이것도 참 많이 쓰고 point out 그다음에 구조조정 참고하고요. 제가 주로 빨갛게 표시한 이 어휘나 수거들은요 다 출제가 잘 되어 왔거나 혹시 아직은 출제 안 되었더라도 반드시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그런 것들만 표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문단 가겠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조금 지나고 있죠.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빨리 또 진행하더라도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뭘요? Semiconductor demand will continue solidly. 가보세요. 반도체에 그런 수요가
아주 견실하게 굳건하게 계속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We are also increasing the supply side. 우리는 또한 공급 측면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더 생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There will be no problem with the supply of semiconductors.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문제만큼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The automotive industry has been hit hard. 자동차 산업은 아주 많은 타격을 받아왔는데 by chip shortages의 반도체 부족 사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leading to the temporary shutdowns of plants 이는 자동차 공장들의 일시적인 shutdown, 조업 중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런 부족 사태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I didn't know, 저는 몰랐습니다 the chip shortages would have this much impact 이런 반도체 부족의 사태가 이렇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미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최상위 회장은 말했습니다. Countries were hit by memory chip shortages in 2017 and 2018까지 끊고요. 이미 2017년과 18년도에 이런 이런 나라들이 여기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한국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 칩의 부족 사태로 이미 타격을 받았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말하는데 그러한 부족 사태가 삽입된 구조예요. 그런 부족 사태가 복수니까 복수입니다. 보여준다. 뭐를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뭐에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을 곧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Just how difficult it is. To prepare ahead.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앞을 대비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입증해 주기도 합니다. No one could predict it. 어떤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he told reporters.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최근에 구급시험이 나왔는데요. 뭐 뻔한 거지만 요 단어는 이렇게 지금 절이 나올 때 3형식인데 4형식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출제한 것이 있습니다. 뭐 4형식은 뻔히 안 되는 단어지만 참고하고요. 두 번째, 커머 다음에 소 하게 되면은 원래 소 대시죠. 소 대시인데 대시를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의 특성을 말하는 접속사 기능이고. 자,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고 수동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hit, 요 hit, 과거분사라는 거 알고 있죠. hard는 또 부사로서 수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 다음에 여기 콤마 없이 바로 ing 나왔는데 뭐 분사는 늘 형용사 역할이죠. 명사 수식하는 기능인데 lead to가 to 다음에 명사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라는 표현일 때 많이 쓰는 주요 표현이다. 오늘 사실 앞서 했던 표현으로 하자면은 resulting in과 유사입니다. resulting in과 유사하다 보면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를 잘 보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유가 있을 때는 하나하나 그 배경을 또 정리를 하고 소개합니다. 자, 이제는 주의할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have의 목적어 impact, 영향의 성격에 따라 나오면은 영향을 미치다. 예제없이 have입니다. 그런데 this가 이때는요, 이러한 영향이 아니라 이렇게도 많은 영향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는 this이 부사고 이걸 수식해요. much의 형용사가 이걸 수식하고 this는 impact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much를 수식해서 강조적으로 이렇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점도 우리가 나중에 this 부사를 또 묶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표시하는 이유 뭐냐면은 보세요. 이미 했지만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삽입된 구조라는 걸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show의 단어 하나하고 뒤에는 뭐 나온다? prove의 단어가 또 복수 맞죠. 두 번째인데 그러면 일단 prove 다음에 just는 묶어보고 how절이 이미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how절은 명사절만 존재해요. 여기서 prove의 목적입니다. 의문의 부사죠. 의문의 부사로서 명사절인데 부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식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하다 보니까 It is difficult to. 가주 진주 구분이고 형용사 보호인데 문장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반드시 how는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런 점이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told가 몇 형식 동사입니까? 여기 볼 때는 3형식 같죠? 3형식 아닙니다. 4형식이죠. 최 회장이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뭘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앞에 쭉 했던 말,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없으면 said를 쓰면 됩니다. 앞에 했던 말이 3형식의 동사를 쓰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자는 누구다? 간접 목적어다. 직접 목적어가 앞에 있는 했던 말의 내용이다. 뭐, 이거, 누가 한 말을 인용하는 이런 표시들은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걸 참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어휘수고를 잠깐 확인하면요. 이것은 뭐, 특히라고 해석해도 좋고, 구체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문득 했을 때가 많다는 걸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단어, 뭐, 쉽죠? temporal까지 이 어문이 time인데, 짧은 시간 일시적인. 그 다음에, 뒤에 가서, predict의 단어가 미리 말한다. dict가 say, 말하다니까 예측, 예언하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한, 자연스럽게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자, 이제 이것이 이제 2021년 3월 달에 오픈하게 된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게 다섯 번째 문단이 좀 깁니다. 길어서 두 개로 또 쪼개서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세요. 한 번에 넣기 많아서 이거를 또 두 덩어리 쪼개서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최 went on to say. 자, 이제 최 회장은 또한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Korea is not the only country to face semiconductor and battery shortages.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의 이런 그 부족 사태에 당면하게 된 유일한 국가만은 아니다. 라고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he said. 그런 말했는데, The problem should be built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이러한 문제는, 부족 사태의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서 여겨져야 한다. 어떤 안보냐? Can be resolved through communication with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 가능할 수 있는 국가 안보 문제. 자, each country is approaching the issue. 다음에, 자, 좀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자, 조금 이동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 그러한 문제에 각국은 접근하고 있다. In regard to security, 안보와 관련하여, 안보와 연계해서 다 접근하고 있다. It's not a matter of diplomacy or national defense, but까지 끊고요. 그 문제가 가령 외교라든지 어떤 국가 방어, 방위, 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라 오히려 여기까지 끄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the issue is being seen as part of developing economic security. 그것은 경제 안보를 전개하는 어떤 하나의 문제의 일환으로서 지금 여겨지고 있다.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유럽과 미국에서는 this issue is also being addressed. 이러한 문제는 또한 다루어지고 있는데 by their respective defense agencies. 그들 각각의 국방 국가 기관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자,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부터 정리하고 또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went on. on은 당연히 물론 그 부사예요. 계속이라는 성격이 가장 많이 쓰이는 편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을 더 이어간다 할 때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걸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때 on이는 당연히 형용사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화서 붙여야 되죠. 유일한 것은 늘 확정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니까. Each country는 항상 단수라는 거 알고 있죠? 아무리 많아도 각자를 말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타동사 어프로치에 주목하고 현재 진행 시제를 지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not a but와 마찬가지나 좀 더 강조적으로 not a but rather 뭐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마다 이렇게 쓰는 표현. 또 한 가지 is being seen as 할 때 원래 CASB 또는 BUASB라는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seen 해도 좋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regard의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은 반드시 비동사와 ing가 요구되고 수동태는 반드시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요구되니까 비동사 다음에 been까지는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고 마찬가지로 is also being also 부사니까 여기도 현재 진행 수동태 이런 패턴도 출제가 잘 되는 패턴이 하나입니다.
자,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하진 않지만 핵심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 주요 의회에서는 자, be seen as를 재확인하고 be resolved, 이건 수동이 안 될 수 없죠. 그 다음 자 이제 in regard to, 이 자리에 with regard to에도 같은 말이고요. regarding이라는 형태로 분사형 진사로 하더라도 같은 겁니다. 뭐뭐에 관하여라고 말할 때. 그 다음 respective의 단어도 각각의 할 때 출제가 잘 되는 단어니까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단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aside from traditional thinking, 전통적인 이런 생각, 사고와는 별도로 they see, 자, 여기서 또 잘 안 보이나요? 이걸 좀 옮겨서 하겠습니다. 자, they see economic security as national defense issue and까지 끊어보세요. 그들은, 즉 유럽과 미국을 말합니다. 그들은 경제 안보를 국가 어떤 그 방위 문제로 그런 그 취급하고 있습니다. BOASB입니다. 그리고 또한 come up with their own policies, 그들 자신의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최장은 말했습니다. Semiconductors and carbon issues are all connected. 반도체와 또한 이 탄소 문제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It is a global problem and our core industries. 자, 일단은요, 그것은 우리의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문제이며, 우리의 core industries are all interrelated. 우리의 핵심적인 산업들 또한 모두 다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Korea must set a vision and direction. 한국은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야 되며, communicate with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확인하면요. 자, 여기서 재확인하고 여기서 각각 똑같은 표현 나왔죠. 현재 그리고 수동태 구조들이고 올해의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주어와의 동격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그냥 부사적으로 그냥 요 안에 끼우는 걸로 봐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의회에서는 커머비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연습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뭐 무슨 별도로 하고 제외하고 aside from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communicate with, 요 COM이 있으니까 with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뭐 화상회의를 하는 것인데 서로 시선을 딴 데로 보고 있죠. 그만큼 가깝고도 멀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통을 강조하는 communicate가 있어서 좀 소개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최 believes. 최 회장은 믿습니다. 뭐를요? Global warming is a terrifying issue. 글로벌 그런 온난화 문제가 정말 끔찍한 문제입니다. Must not be ignored. 결코 무시될 수 없는. Citing a report. 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인용하는 주체가 최 회장입니다. 자, 어디에서 나온 보고서냐?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입니다. 에서 내놓은 보고 내용을 인용하면서 어떤 보고 내용이냐 하면은 추정하는 보고입니다. 자, 뭘 추정합니까? 자, a 2 degree Celsius rise in global temperature will create more than 10 times까지 묶어 봅니다. 자, 섭씨 2도의 상승, 전 세계적인 기온에 있어서의 그 상승이 10배 이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 뭐에? The cost of carbon neutrality in terms of, 여기까지 댓글을 보세요. 이게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의 비용의 10배 이상을 만들게 된다. 발생시키게 된다, 이거. In times of economic losses. 어떤 경제적인 손실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urging. 촉구하는 또 보고서예요. 자, 뭐를요?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민관 부문이 투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 Cooperate to achieve the goal of net zero carbon emissions. 소위 말하는 탄소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하게끔 촉구하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자, 여기서는 문장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그러면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큰마담에 요 사이팅의 주체 누구다? 최 회장이다. 딱 떨어지죠.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때 그 바위부터 여기까지가 길어서 그런데 이걸 잠시 묶어보세요. 그럼 간단하지 합니다. 당연히 보고서 내용이 뭘까요? 이런 것을 추정하는 보고서고 두 번째는 뭐다? 촉구하는 보고서예요. 그리고 여기도 실제로 에스티메이팅 다음에 절을 다 묶어 한번 묶어보세요. 여기까지 다 묶어버리면 절 속에 다 있으니까 길어서 그렇지 핵심은 estimating and urging 하는 보고서예요. 현재 분사들입니다. 아까 reading to 했던 것처럼. 이해 되죠? 그런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뭐 길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묶어보세요. 특히 고유 명사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특히 묶어보면은 또 많이 또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rise 단어가 지금 명사로 사용된 경우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 요 배수 다음에는 이 자리에 진사를 넣으면 틀립니다. 이걸 넣으면 틀려요. 왜 틀리는지 배경은 차후로 하겠지만 이것은 그 더 작거나 같은 것만 앞에 둘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몇 배가 되니까 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묻는 겁니다. 잘 봐주세요. 일단은 그 다음 자 이제는 urge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역시 5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앞서 force 목적어 to라든지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패턴을 몇 개 하고 있죠. 이런 패턴들이 워낙 많은데 call on 목적어 to도 있었고요.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5형식이 하나다. 여기서 협력하는 주체가 누구다? 민관 부문이 협력한다. 그 다음 주요 의회에서는 이건 뭐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의의죠. 이것은 현재 분사형이지 과거 분사 되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묻죠. 무시하다는 단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수 중립이다. 요 any까지가 부정접두어 나시고 utr까지가 either.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탄수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배출한 만큼 환경보호활동을 통해서 나무 심기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탄소의 실제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게 탄소 중립이에요.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탄소 배출 제로, 순제로, 제로. 이게 바로 달성되면 탄소 중립이 달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립의 단어, 중요한 단어고 in terms of는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자, emission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이가 out이죠. MISS가 보내다, to send, 밖으로 내보내는 거 방출, 배출, 배출물. 섹터의 단어도 잘 받으세요. 어떤 분야, 부문,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상세한 내용들은 또 차후 기회 될 때 또 보완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매일마다 강의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아직 마지막 문단 이 내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A policy that imposes fines and taxes on carbon emission alone까지 걸어봅니다. 자, 일단은 벌금과 세금을 물리는 정책. 그 오로지 탄소 배출에 기준한 그런 그것을 물리기만 하는 그런 정책은 cannot achieve this goal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There needs to be a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 민관 어떤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런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자 간담회의 내용은 종료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는 핵심만 확인하고요. 자, 여기서는 impose가 중요하다 하는 걸 참고해 두세요. 일단은 언론은 뒤에 둬서 앞을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혼자서란 말이 아니라 only의 특성을 가진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re is라고 나가도 좋을 텐데 필요성이 있다는 말까지 하려다 보니까 needs to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긍정 문장에는 늘 일반적인 동사와 같다는 걸 기억하자는 취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fine의 단어, 벌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바로, 그, 의위부터 해서,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단어들은 어느 정도 핵심은 소개했으니까, 특히, initiative는 시작이란 말에서 나왔죠? initiate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주도권하고 구상, 이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에서는요, 요, simul의 어원 자체가 the same, 또는 similar, 이런 어원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 나오는 게 당연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account for, 설명하다와 비율등을 차지하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aside from의 대표동의요, except for를 알아두고요. come with는 크게 두 가지. 내놓다 제시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 두 번째는 뭐다? 따라잡다, overtake를 주목하세요. impose는 요 pos의 어원이 무엇을 놓다, put, 또는 place, 이런 어원입니다. 그래서 place란 말 자체도 대표 동의의 하나다. 그리고 랩이라는 단어를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회적 시스템에서는 there is likely to be 근본적인 어떤 갈등이나 상충된 요소가 있다. 여기도 보세요. 15A and B가 나오잖아요. 단기 결과 및 장기 결과 간에는 근본적인 상충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정책에 있어서. 오늘 문맥이 딱 맞죠? 그래서 컴플리트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산업 분쟁 또는 충돌. 뭐 분쟁, 충돌. 그러면 이 분쟁은 보다 더 rampant,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in times of prosperity, 번영의 시기에는 중요 단어. 자, rampant, 만연한 중요 단어. 그럼 자,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했던 역시 또 conflict가 동의다. 자, 그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물론 뭐 핵의 확산할 때 확산 또는 급속한 증가, 급증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 배정상 어떨 때는요 제가 상세한 단어를 못 하더라도 양해하세요. 문제 가운데도 아주 평이한 것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아마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문제는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시의회 위원들은 알아냈는데 they would have to modify, 그들이 그들의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거다, 바꿔야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만일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들이 즉 시의원들이 wanted it, 그 계획이 수용되기를 바란다면 해서 바로 여기서 3번 답이 되죠. 자, 그럼 4번 갑니다. 가주 진주어예요. 템플 위드는 주로 문서 따위를 변조하는 겁니다. 변조하는 것도 바꾸는 거니까 동의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변조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프로드 중요하죠. 사기의 목적으로. 자, 그 다음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fish. 자, 물고기라든지 이거는 복수입니다. 물고기,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 새들, 그리고 포유동물 등등의 공통된 특징들은 그들 모두가 등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척추를 갖고 있다. 척추동물에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에 척추. 그렇죠? 상징하는 받는 기관, 뭐 중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했던 내용들을 이거는 또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만일 그가 그러한 그 의사결정의 문맥적으로 주도권, 주도권이라는 성격의 주도권, 어떤 구상,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맥이 딱 좋죠. 불가능할 것이다.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때 1번 답이 필요하고요. 두 사람은 동시에 되돌아봤습니다. 휘슬 소리에 해서 바로 4번의 at the same time. 자, 그 오래된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설명하다의 뜻으로 쓰인 경우고. 자, 또 정답은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정답을 자, 확인하고. 자, 이제 여기서는 보세요. 전통적인 가게, 즉 아빠가 이게 생계 유지자예요. 빵을 얻어오는 사람, 생계 유지자. 전통적인 그 가게, 그런 그 아빠가 유일한 생계 유지자인 전통적인 가게는 오로지 모든 가정에 지금 17%만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그런 경우가 적다는 거고, 얼마를 차지한다? Account for. 워낙 중요하죠. 그 다음, the choir. 그 성가대나 합창단은 세 줄로 서 있었다. 그들의 각각의 키에 따라 해야 되니까 respect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좀 찾아보세요. 탐과 엘렌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인데 각각 이 두 사람이 아들과 딸이다 해서 각각 또 부사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자, 정답은 또 재확인하면서 자, aside from his salary, 그의 봉급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별도로 하고라면 그는 가진 돈이 거의 없다. 부정의미죠. except for를 확인하고요. 바로 베이커 교수는 한 아이디를 내놓으셨습니다. 어제 강의에서 해서 대표 동의어 proposed 4번 되겠고요. 천천히 가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따라잡다는 단어의 그 overtake지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또 재확인하고. 자, 이제 수출을 장려하고 또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입세를 부과해야 된다. 부과하다, place를 일단 2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 중요합니다. 관세, 출제된 단어입니다. 관세는 때때로 부과되는데 국내 산업이겠죠. 외부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의회는 끝났고요. 자, 문법 쪽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의 내용을 가서 자, 시작합니다. Until the early 1900s, 1900년대 초 때까지는 The purchase of car was, 상시로 봤을 때 그때까지는
자동차의 구입이 어려웠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로 부정적인 뜻이 나와야 되니까 아웃업이 필요합니다. 4번 답이 되는데요. 바로 아웃업 the rich 하면은 뭐에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뜻이죠. 지정적인 능력에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포드 자동차 설립자인 포드는 결론을 내렸는데 inefficient production techniques 비효율적인 생산의 기법이 resulted in 되겠죠. 낮은 산출의 생산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이런 상황은 그 다음 차례로 뭘 의미하는 것이었다? 높은 제품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서 이제는 자동차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포드 자동차, 포드입니다. 이 사람이죠. 자동차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정답은 4번 되겠고, 참고로 아웃업에 딱 정반대는 within이다.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하세요. 뭐뭐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정답은, 자, 여기서 4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정답 확인하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게 9급 기출 문제죠. 자, 가주어 진주입니다. 어려울 것이다. 뭐가요? 가주어 진주 좋으니까 1번에 하자 없죠. 우리가 생명을 상상한다는 것은, without the beauty and the riches of forest. 숲에 그런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scientists warn, 과학자들은 경고하는데, we cannot take our forests for granted. 핵심은 take 목적어 for granted가 무엇을 당연하게 얘기다. 중요하고요. 이때 our forest의 목적어 다음에 for 다음에 이게 과거 분사인데 이 자리에 동명사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앞서 regard A as B 할 때 as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어들에도 being은 생략된다. 그와 논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상 보면은 이게 목적어 역할이고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 목적 보호 역할이니까 정확하게 O형식의 구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형식이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그 표현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무엇을 당연히 얘기도 할 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 되는데 자동사인 result가 수동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been을 빼야 된다. has resulted in으로 가야 된다.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affecting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comma 다음에 ing 넣으면 어떻게 보라고요? 앞에 있는 주를 먼저 봐라. 여기는 산림벌채인데 산림벌채가 미개지의 지역들을 이 미개지의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맞죠. 맞으니까 이때는 같은 주체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 4번에 전혀 하자 없고요. 여러분 사실상은 커머 다음에 ing가 나오면 뒤에 또 타동사면 목적어 나오겠죠. 이런 구조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맞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 내용이 주체가 어디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보는 그 관계는 우리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의 과정이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커마 다음에 ing는 무조건 된다라고 작정하면 돼요. 그 뒤에 목적어를 둬야 되는데 그게 둬야 될 게 안 오거나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고 과거 분사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말입니다. 가령 여기서 내용을 좀 설명을 안 했네요. 일부 추정치에 따르게 되면은 산림벌채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무려 80%나 되는 자연 그 산림의 상실을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산림벌채는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벌채가 결국은 미개지, 야생지의 지역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temperate rainforest, 온대 그 다우림 지역이죠. 태평양 지역에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자 지금 이제 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요. 있는 만큼 그 우리 저 스터디 자료를 좀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계가 문제가 있는지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이게 좀 이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5분 동안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내일 그 소개할 자료는 또 뭐냐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다음 시간 내용을 한번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 아직 안 되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 자료는 또 이런 내용입니다. 뭐, let's make a fresh start.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2021년을 잘 마감하고 2022년의 대망의 한 해를 잘 맞이해서 멋진 한 해가 되자라는 새해의 각오예요. 그런데 참고로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그 3, 4, 5, 6, 7까지 금요일까지 쭉 공개 강의를 계속 하는데
오늘 내용이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양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그러면은 내일 수준이 좀 유사합니다. 그 수준이 비슷해요. 그런데 내일 자료는 이제 자료가 좀 내용이 길어서 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두 번 갈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금의 이틀 할 때는요. 또 약간 한 단계 또 역시 그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또 두 번 갈라서 합니다. 그때는 내용이 다소 약간 어려워요. 현재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은 잘 모르고 이 강의에 참여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수준이 보통 수준이구나. 두 번째는 제가 목금할 때는 오, 꽤 어려운 것도 있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중요한 수거, 중요한 어휘와 문법과 영작이나 이런 것들도 또 독해 지문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출제된 문제와 가장 유사하거나 또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등장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이고 버겁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요, 참고로 오늘 이 강의 횟수가 사실은 제가 이 라이브 영상으로는 요즘 추세니까 제가 요 세 번째 라이브 영상 강의하지만 과거에 이 강의를 했던 횟수가 몇 번이냐 하면은요, 3275호째, 오늘이 3275호째 이러한 강의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은 정말 학습 효과는 기가 막힙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 자신이 이런 시사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즐겁고 재밌어서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고 재밌고 제 자신이 실력이 쌓이고 또 영어에 대한 참맛을 느끼게 되니까 좋고 그런 내용을 혼자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하자 해서 이걸 전해보니까 제가 기대하는 이상의 효과와 결과를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또 정말 합격을 통해서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런 영광을 함께 누리고 이게 참 너무나 저는 행복한 삶이었거든요. 제 인생 모두가 이런 강의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는 1990년대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시사 강의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왔거든요. 다른 강의를 물론 많이 또 하면서도 동시에 해왔지만은 이 강의에 사실은 많은 걸 투자하는 이유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문법, 독해 어휘, 그 기타 생활 영어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또 참고로 여러분 제가 과거에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원 임용생도 많이 참여했지 공무원 7급 경찰 뭐 경찰 간부 뭐 교원 임용생 뭐 편입생 뭐 수능생 잡다하게 다 일반인 다 참여를 하는데 교원 임용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들은 토익이라든지 이런 그 공인 점수가 추가 점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얻기 때문에 시험 보는데 선생님 이 강의를 한 달 딱 듣고 나면 100점, 100점, 100점 딱딱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 강의 내용을 또 원어민 녹음을 담아서 제공해드렸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강의만 충실하게 제공하고 하더라도 원어민 음성은 너무나도 쉬운 시대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우리 사전 기능에 들어가서 그 번역에 들어가서 이 원문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동으로 그게 쫙 원어민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게끔 딱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역할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의 정도를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GTELF를 준비하든 토익을 준비하든 TOEFL을 준비하든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점수가 한 달에 평균 100점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지는 여러분 한 달간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어떤 복습을 하고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결과 나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런 2022년의 희망, 소망 그런 그 합격의 결과를 꼭 얻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첫날, 대망의 첫날 정말 우리가 힘차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드리면서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